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9장 시간입니다. 이제 8장까지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 운동을 좀 해석을 해봤고, 이제 또 하나의 또 단원이 큰 단원이 끝이 났고, 이제 9장부터 새로운 단원이 되는데, 9장 뭐 9장 하나네요, 그렇죠? 9장이 운동량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역학적인 분야가 하나가 이제 끝이 났다 생각하면 되고, 10장부터 나오는 내용, 10장이나 12장, 11장, 10장, 11장은, 그리고 12장도 어차피 되풀이되는 내용과 비슷한데, 회전에 관한 거죠. 11장까지는 회전. 회전 운동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회전 운동으로만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1장, 12장도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는 거고, 그 이후에, 이후에 이제 중력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단 9장의 운동량 개념을 좀 알아볼 텐데, 처음 나온 게 9장 9.1절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책에 그림 9-1 242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쭉 던졌을 때 야구방망이의 끝점은 좀 복잡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어떤 특별한 점 하나는 그 점은 마치 이 점입자를 이렇게 던졌을 때 점입자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게 설명된 것처럼 모든 질량이 그 점에 집중되어 모여 있는 것처럼 거동하는, 작용하는, 작동하는 어떤 점, 그 점을 질량 중심점, 센터 오브 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M으로 어떻게 이제 많이 표현하죠? CM. 센터 오브 매스 또는 CO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두 입자 시스템, 두 입자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해본 과정이 이제 240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M1과 M2가 이렇게 있을 때 질량 COM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센터 오브 매스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M1의 좌표를 X1, M2의 좌표를 X2라고 하는데, M1을 원점으로 둔 거죠. 원점으로 뒀을 때, M1 더하기 M2, 전체 질량이에요. 그렇죠? 전체 질량분의 M2는 거리 D인 곳에 있죠. M2D가 되는 그 점이 바로 M1으로부터 질량 중심점까지의 거리 XCOM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놓고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원점이라고 합시다. 원점 아예. 원점이 M1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원점이 있어요. 원점으로부터 M1의 좌표 X1, M2의 좌표는 X2.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M1과 M2의 거리는 똑같이 이제 D.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동일한 시스템. 그러면 질량 중심도 동일한 점이겠지만, 위치는 이 점이지만 좌표 값은 이제 달라지겠죠? XCOM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죠? 원점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좌표는 전체 질량 M1 더하기 M2분의 M1 X1 더하기 M2 X2. 즉, 입자가 이제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구해져요. 두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구해지겠어요? M3에 대한 것도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죠. 그 결과는 243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러 입자계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XCOM은 먼저 X 좌표의 경우에는 전체 질량분의 M1, X1, M2, X2 이렇게 모든 입자에 MX를 다 더해준 거, 그렇죠? 총합을 전체 질량으로 나눈 겁니다. Y 좌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2차원, 3차원인 경우에 Z 좌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M 위치, M 곱하기 위치, MX, MY, MG의 총합을 전체 질량으로 나눈 것,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이 되는 거고 좌표.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MR 벡터를 M으로 나눈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보기 문제 9.2를 보게 될 텐데, 일단 공식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예, 되게 이제 이체 문제. 요것만 암기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걸 암기해서 3개라면 또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M3분의 M3X3. 계속 붙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암기를, 네, 요 공식을 암기를 하면 되겠죠. 자, 보기 문제 9.01을 보겠습니다. 9.01. 245페이지죠? 3개의 공이 있네요. 그죠? 3개의 공에 세 입자의 질량 중심 좌표를 구하라.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x에 대한 공식, y에 대한 공식. 그래서 세 개니까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x1 m2 x2 m3 x3. 여기 이제 xcom이 되는 거고 ycom도 구해볼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y1, y2, y3로만 대입을 해주면 좌표가 구해지게 되겠죠.